라디오 수면제 책방. 좋은 책을 편안한 목소리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호연 작가의 망원동 브라더스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찾고 변변한 직업은 없고 망원동의 옥탑방에 사는 남자들.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장 귀국하다. 김 부장은 길치가 분명하다. 망원역 2번 출구 앞 맥도날드로 그를 데리러 나가며 확신했다.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는 1년 전 문병을 온다며 망원역에 와서는 길을 못 찾겠다고 발목에 반 깁스를 한 나를 기어이 마중 나오게 했다. 두 번째는 이민을 간다며 전자레인지와 스탠드를 주겠다고 망원역으로 와서 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3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그를 데리러 망원역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 망원역 앞 맥도날드. 입안에 햄버거를 우겨넣고 있는 김 부장을 발견했다. 캐나다에 맥도날드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너무로 당연하게 말하곤 감자튀김을 한 움큼 집어넣는 김 부장.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잠자코 그가 먹는 것을 바라본다. 후덕하던 몸은 살이 쪽 빠졌는데 날씬해졌다기보다는 안쓰러워 보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표의 반팔 티셔츠에선 수차례 땀이 배었다가 식었는지 수금기와 땀냄새가 배어있다. 무엇보다 그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있는 맹인 안내견 같은 아니 맹인 안내견 한 마리 반은 좋게 들어감직한 검정 트렁크가 명백한 사실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가 오늘 밤 나의 집에 묵을 거라는 것. 김 부장은 검정 트렁크를 끌고 나의 집으로 향하며 주요 포인트를 확인하느라 바쁘다. 삼거리에서 반 우회전, 구도로 지나서 이발소 끼고 우회전. 근데 이 동네엔 아직도 이발소가 있구나. 동네 참 정겹네. 길치를 탈출하려는 김 부장의 노력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게 달갑지 않다. 이제 알아서 길을 잘 찾아오시겠네. 마트나 편의점은 없냐? 아주 살림을 차리실 작정이신가 보다. 나는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유진마트를 가리킨다. 과일과 채소가 망원시장까지 갈 곳 없이 싸고 아이스크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나의 단골 가게. 그는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악수하듯 소주 3병을 먼저 집어든다. 뒤이어 새우깡에 고래밥도 챙긴다. 초저예산 술상이로군. 거기에 생물 오징어 한 마리와 콩나물, 김, 청양고추를 산다. 오징어 국이라도 끓이려는 건지 궁금증이 막 일어나려는 찰나 그가 나에게 필요한 건 없느냐고 묻는다. 필요한 거야 많지. 휴지도 다 떨어져 가고 커피 믹스랑 쓰레기 봉투, 달걀, 건전지, 면도날, 샴푸, 모기약 등등. 나는 그의 호의가 부담스러워 생수 두 통만 집어든다. 카운터에서 마지막으로 담배 한 보루를 추구한 그가 돈을 냄으로써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나 당분간 너네 집에 묵는다. 이거 대학 입학하고 처음 상경에 하숙집 잡은 느낌인걸. 김 부장은 그렇게 말하곤 흐뭇한 표정으로 옥탑 마당 끝으로 걸어간다. 멀리 한강과 성산대교가 바라보이는 옥탑 마당 돗자리에 앉은 채 나는 소주잔을 비우며 대학 신입생이고 싶은 40대 아저씨의 축 처진 어깨와 퍼진 엉덩이를 바라본다. 한참 야경을 보던 그가 돗자리로 돌아와 잔을 비운다. 말이 없다. 그러다가 대화는 옛 사람들의 안부 따위를 물으며 돌고 돌았다. 내가 하숙집 아줌마는 아니라지만 규칙은 정해야 하는 법. 부장님,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야, 부장이라고 좀 하지 마. 그냥 부장님이 부장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그게 편해요. 투덜대듯 소주잔을 비우는 김 부장. 부장 잘린 지도 벌써 4년이나 됐거든. 근데 여기 500에 30이랬지.
이제 200에 30쯤 될 거예요. 보증금 300 정도 까였으니까. 월세 많이 밀렸구먼.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 그럼 말이야, 내가 10을 낼게. 30에서 10, 그리고 물값, 전기값 같은 건 반반씩 하고. 어때? 부장님, 맞아. 맞아. 인터넷 선 없다 그랬지. 인터넷 선도 내가 깔게. 진짜 가실 데 없어요? 김 부장이 입맛을 다시더니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없어. 캐나다 갈 때 집도 전도 다 정리했잖아. 가실 데도 없으면서 왜 돌아왔어요? 작정하고 가셨으면 무조건 붙어 있었어야죠. 난 캐나다가 싫어. 사람도 겪어봐야 한다고. 캐나다도 겪어보니 싫다는 걸 알겠더라. 형수랑 민준이는 어쩌구요? 걔들은 거기가 좋대. 그럼 계속 떨어져 살 거예요? 대답이 없다. 더 묻기도 민망하다. 말없이 그의 잔에 소주를 따른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잔을 비우고 돗자리에 벌렁 누워 하늘을 본다. 망원동 참 좋다. 500에 30이면 이렇게 전방 좋고 마당 있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영준아, 내가 500 벌 때까지만 참아주라. 최대한 피해 안 가게 지낼게. 그가 하늘을 향해 독백하듯 내뱉는다. 당혹스러웠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언제나 목소리 하나는 호탕하던 그가 아니었던가. 부장님 있어도 많이 불편할 건 없거든요. 다만 걱정돼서 이러는 겁니다. 형수님이랑 잘 합쳐서 새 출발한다며 가시고는 3개월 만에 돌아오신 거잖아요. 순간 김 부장의 상체가 펀칭 머신처럼 벌떡 올라왔다. 주먹 한 대 올려 치라는 듯 내 앞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기에 나는 움찔하며 뒤로 몸을 뺐다. 장고 끝에 악수 둔 거야. 근데 아직 돌 던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시 벌렁 누워버린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답했다. 월세 30에서 10 내시고요. 전기세, 물세 같은 건 됐어요. 김 부장이 일어나 웃으며 건배를 청한다. 나는 잔을 비우며 100kg에 육박하는 그가 이 더위에 샤워를 얼마나 해들지 스멀스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김 부장은 내 첫 책을 낸 만화 출판사의 영업 부장이었다. 잡지 만화 시절 실시된 마지막 공모전.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나는 만화가가 됐다. 담당 편집자는 첫 대면에 내 만화가 절대 잘 팔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선언하듯 말했다. 그는 예방주사라 했지만 내겐 군대 고참이 부리는 텃세로 느껴졌다. 오히려 내 만화에 관심을 갖고 잘 팔아보겠다고 한 건 영업을 담당한 김 부장이었다. 말년 병장이 갓 들어온 이등병에게 격의 없이 대하듯 그는 정말 친절했다. 담당 편집자 예상대로 잘 안 팔려 찬밥이 된 내 만화책을 좋아해주고 어떻게든 팔아보려 노력한 그야말로 나의 유일한 우군이었다. 결정적으로 그와 친해진 계기는 출판사에서 진행한 어린이날 캐리커처 그려주기 행사였다. 그때 나는 김 부장의 초등학생 딸 민진이의 캐리커처를 그려주었는데 민진이와 형수님 모두 그 그림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며칠 뒤 김 부장은 딸이 자꾸 자기 얼굴 그려준 만화가 삼촌 얘기를 한다며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김 부장은 투자 명목으로 구리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다. 그 나이에 제법 값이 나갈 자기만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다. 그는 대출이자가 엄청나다며 엄살을 부리면서도 화장실이 두 개라며 집자랑을 마다하지 않았다. 민진이는 자기 아빠 못지않게 넉살이 좋아 친구 다섯 명을 데리고 왔다. 나는 다섯 명의 캐리커처를 하나하나 정성껏 그려주고 나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형수님은 캐나다산 로브스터를 삶아주었는데 아무래도 캐나다에 대한 형수님의 동경은 그때부터가 아니었나 싶다.
캐나다에선 이런 로브스터를 10불에 산다고 하네요. 호호. 나는 로브스터에 소주를 마시고 김 부장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또 캐리커처로 그려주고 자고 가라는 걸 사양하고 서울 가는 마지막 버스에 올랐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다는 건 그 사람의 속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군다나 그 집이 누군가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지인 정도 되는 것이다. 김 부장 가정과 나의 인연은 민진이가 나를 만화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고 김 부장도 더 이상 부장이 아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리는 8평 옥탑방에서 함께 지내는 신세가 됐다. 이 옥탑방은 큰 방 하나와 마루 겸 부엌으로 되어 있다. 부엌 옆으로 창고와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 욕실 겸 화장실은 반신욕조도 들어갈 정도로 넓은 편이다. 지난번 살던 집은 욕실을 좁아 반신욕조를 주인집 뒷곁에 버려두어야 했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일까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넓은 욕실이다. 마당에는 세탁기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큰 고무대야가 놓여있다. 주인 할아버지가 재활용품을 잘 수집해 놓으라고 일부러 갖다 놓고는 일주일에 두 번 검사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옥탑 마당 왼쪽을 지배하는 두 줄의 평행선, 빨랫줄이다. 이 옥탑방에서 이사 오고 나서야 나는 빨래하는 걸 즐기게 됐다. 이전에 반지하방에서 꿉꿉하게 빨래를 말렸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취생활 8년간 6번 이사하며 살아본 자취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여기 망원이동 00000번지 김판곤시댁 옥탑이다. 우리는 소주를 다 마시고 마루로 술자리를 옮기고는 냉장고에 큐팩 맥주 하나까지 남김없이 비웠다. 김 부장은 마지막 술잔을 독배처럼 비운 후 스르르 마루에 누워 미동이 없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술 마실 땐 몰랐던 열대야의 입김이 온몸에 질척이기 시작한다. 샤워를 하고 자려다 선풍기만 튼다. 제법 시원하네. 만족하던 찰나 양심이 간질거려 일어선다. 문을 열고 선풍기를 정확히 문과 마루 사이에 놓고 회전 모드로 작동을 시키자 바람이 김 부장의 러닝 셔츠를 흔든다. 선풍기는 일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도 바람을 밀어넣는다. 방으로 들어와 눕는다. 아까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밤을 날 수 있을 듯하다. 그때 귓가에 들리는 소름 끼치는 윙윙 소리. 아이씨 발. 선풍기 바람을 타고 모기들이 침공한다. 방의 창에는 방충망이 있지만 마루와 부엌 창엔 방충망이 없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 왜 나는 에프킬라 떨어져도 새로 살 생각을 안 하는가. 식료품 살 돈도 빠듯해 생필품은 늘 뒷전이 되는 것이다. 순간 목덜미가 가렵다. 어느새 모기들이 흡입을 시작한 모양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을 닫고 바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어둔 채 선풍기 바람을 맞는 대신 모기에게 뜯길 것인가? 결국 나는 1. 불을 켜고 2. 선풍기를 김 부장에게 고정하고 3. 방문을 닫고 4. 눈에 불을 켜고 박수쳐가며 방 안 모기를 다 잡아 죽인 뒤 5.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더위에 쪄 죽더라도 모기는 질색이다. 김 부장 취향은 모르지만 그는 바람을 얻었고 모기에겐 노출됐다. 무릇 인생이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 나는 공평한 내 처사에 스스로에게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뒤이어 밀린 잠이 스멀스멀 올라와 더위도 잊을 무렵 마루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젠장, 김 부장의 코골이가 시작됐다. 모기가 코에 알람이라도 건드렸나 보다. 그렇게 코골이 대마왕 김 부장의 공습으로 인해 나는 좀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역시 삶은 공평하지 않다. 아침이 되어 겨우 잠이 든 나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났다.
문을 열고 보니 마루 겸 부엌에서 열기가 화트화트 전해져 온다. 김 부장이 싱크대 앞에서 흠뻑 젖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무언가를 끓이고 있다. 뭘 그리 푹푹 끓이세요? 콩나물 해장국, 군산식이다. 그가 불을 끄고 해장국을 그릇에 퍼담아 밥상에 내려놓는다. 한쪽에 놓인 김을 찢어놓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란다. 그대로 해서 한입 삼킨다. 시원하고 구수한 게 제법이다. 콩나물 밑으로 어제 산 오징어가 잘게 썰려 국물 맛을 낸다. 이거 괜찮은걸. 부지런하고 요리 잘하는 방돌이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밤에 뒤척이면서 그를 옥탑방 안으로 들인 걸 재고해 봐야겠다던 생각을 철회한다.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레 설거지는 내가 했다. 이후로 단숨에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한 명이 식사를 준비하면 한 명이 설거지를 한다. 한 명이 청소기를 돌리면 한 명이 세탁기를 돌린다. 한 명이 음식물을 사오면 한 명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15년 영업자 경험답게 김 부장은 눈치도 빠르고 처신도 잘했다. 생애 처음 생긴 방돌이가 10년이나 나이 많은 부장급이지만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김 부장은 자신이 깐 인터넷 선을 이용해 구직 사이트를 전전하고 있고 나는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러스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작업비 50만 원을 받으면 다음 달은 대충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언제 돈이 들어오는가이다. 마감을 지켜 작업물을 보내줘도 고려 입금 마감은 무시되는 게 이 바닥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덩달아 나도 김 부장이 검색하는 구직 사이트를 기웃대기 시작했다. 영업직 35세 이하. 에이씨. 35세면 난 턱걸인데. 그럼 너 가서 해. 정확히 뭐 하는 건데요? 봐봐, 대충 감 잡히지 않아? 땡땡일보 보급소. 돈 봉투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돈 받으세요 하면 돼. 에이, 이런 걸 왜 해요? 자식, 배부른 소리 하네. 내가 네 나이면 당장 가서 한다. 그따위 돈 봉투 돌리는 신문 영업은 안 합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아, 몰라요. 진짜 일 없어요? 부장님이야말로 영업으로 잠벼 굵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젊을 때지. 이젠 영업은커녕 경비자리는 알아봐야 돼. 너처럼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면 뭐라도 그려서 팔아먹겠는데. 대책 없는 사람끼리 서로 부러운 척하는 거 좀 웃기거든요. 김 부장이 억울하다는 듯 나를 바라본다. 영준아, 난 진짜 네가 부럽다니까. 그림 그리는 재주 있지.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 결혼도 안 했지. 집도 있지. 일자리나 알아보세요. 김 부장의 말에 신경을 끄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느냐는 김 부장의 말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들어보였다. 버진 아일랜드는 어느 바다에 떠있는가? 여름날 비좁은 옥탑방. 두 사내가 러닝셔츠 차림으로 땀을 줄줄 흘리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 모니터 안 구직란을 살피며 탁상 공론에 열을 올린다. 이 상황이 싫다. 칙칙한 일은 같이 하면 더 칙칙해진다. 그래서 나는 책들을 가방에 챙겨 마을버스를 타고 마포 평생학습관에 왔다. 불행히도 망원동엔 큰 도서관이 없다. 흔히 마포 도서관이라 불리는 마포 평생학습관은 무지 크고 에어컨도 나오고 책도 많고 젊은 아가씨도 많다. 홍대에서 마을버스를 내린다. 바지인지 팬티인지 모를 하이 그것조차 실종될 정도로 짧게 입은 거리의 각선 미녀들이 여름을 뽐내고 있다. 눈이 다 어지러울 지경이다. 서둘러 학습관으로 향한다.
집에서 도시락이라도 싸왔을 것 같은 참한 처자들이 열람실 칸칸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공부에 열중이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보이는 그녀들과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젊어진 느낌이다. 사회생활 첫 도전에 동참하는 기분도 든다. 마지막 여자친구가 떠난 지 어느덧 4년.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나는 젊은 여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꽤나 신선함을 느끼는 노총각이다. 자, 그럼 이제 학습관 투어를 시작해볼까? 먼저 장서실에 가 빌린 책을 반납한 뒤 새로운 책들을 빌렸다. 모두 무슨 원리니, 무얼 바꾸니, 무얼 믿느니 하는 법칙과 기술로 가득한 자기 개발서다. 자기 개발서를 읽는 건 자기를 주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읽고 있으면 면제부가 생기는 느낌. 자본주의 사회의 성경이 바로 이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자기 개발서대로 살진 않는다. 그건 성경 말씀대로 살진 않지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한 거다. 이번에는 간행물실에서 일반 신문과 스포츠 신문, 그리고 경제 신문을 꼼꼼히 정독한 뒤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표지로 나온 영화 주간지를 후딱 읽는다. 그러고 나서 시청각 교육실에 비치된 검색용 인터넷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 그래, 이게 인구밀도 높은 방에서 김 부장과 같이 머리 맞대고 살피는 것보다 100배는 쾌적하다. 역시 도서관에 오길 잘한 것 같다.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알바 사이트에도 들어가 본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쾌적한 기분에 부지런히 새 페이지를 열며 한 달 전 게시물까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큰 수확이 없다. 역시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은 없는 법. 닥치는 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열람실로 돌아가 사람들이 공부하는 소리를 듣는다. 정숙을 요하는 열람실에서 무슨 소리냐고? 원래 조용한 곳에서 나는 소리가 더 인상적인 법. 나는 한 시간 정도 자기 개발서를 읽다가 낙서를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럴 때면 학창시절 모범생으로 살아보겠다고 앞자리에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던 시절들이 용해되는 걸 느낀다. 당시 나는 뒷자리에서 공부를 뒷전에 둔 채 빈둥대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선생님들도 포기한 그 친구들은 음악을 듣거나 낙서를 하거나 졸거나 하면서 여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었지. 지금 그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다. 어차피 지금 나도 못 나가기는 매 한 가지 아닌가. 그렇게 취업 준비로 분주하게 머리를 굴리는 취준생들 사이에서 수업 지친 학생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데 소원을 말해봐가 터져 나온다. 제기랄, 스마트폰 발신음을 진동으로 해놓는 걸 잊었다. 나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열람실 밖으로 나왔다. 명석은 IT 업계의 기리나였다. 중학 동창인 이 녀석은 PC통신 시절부터 온라인 상거래를 시작했고 벤처 열풍이 불던 2000년대 초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몇 년 뒤 수십억 자산의 회사 대표가 되어 폼나게 살았다. 처음으로 내게 외제차를 태워주기도 했다. 연예인 뺨치는 여자들만 사귀던 놈이었고 실제 한 명은 이후 TV에 나오는 걸 보고 엄청 놀랐다. 역삼동에 50평짜리 포차를 열어 대박을 내기도 했다. 그래, 모두 과거형이다. 지금 내 앞에서 곱창에 소금장을 잔뜩 발라 씹어대며 씩 웃는 그는 더 이상 벤처회사 대표도 대박 포차 사장도 아니다. 벤처 열풍이 무너지며 녀석도 기울었고 포차는 동업자들 횡포와 농간에 빚만 떠안고 접어야 했다.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 꽤 오래 잠적했던 녀석이 최근 들어 재기를 위해 이곳저곳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긴 했다. 그래서 아까 전화가 왔을 때부터
지금 내 앞에서 소주잔을 비우는 녀석이 갑작스럽진 않았다. 가끔 곱창에 소주도 괜찮단 말이야. 허세 부리지 마라. 여기 망원동에서 제일 비싼 집이거든. 실제로 망원동 만석곱창은 서울시내 곱창집 중에서도 꽤 비싸고 유명한 맛집이다. 놈이 이곳으로 오라고 할 때 자식 여전히 입맛만 높아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다. 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오면 될 것을 택시를 타고 왔고 이것도 스마트폰 맛집 검색으로 찾았다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어 보인다. 역시 입맛과 씀씀이는 성적과 반대라. 한번 올라가면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다. 내 힐날의 대답이라도 하듯 그가 소곱창 2인분을 추가한다. 사업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걱정 마. 설계 다 끝났어. 어머니는 잘 계시냐? 장가 가라고 난리시다. 너도 마찬가지지? 나야 백수인 거 아시니까 이제 별말 안 하신다. 돈 없다고 못 가냐? 넌 너처럼 소박한 여자 만나면 돼. 그럼 너는? 난 그렇게 못하지. 돈 지랄해야지. 돈 지랄이든 개 지랄이든 어디 좀 떨어봐라. 그러려고 서울 왔잖아. 주식으로 돈 좀 벌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사업을 다 말아먹고 한동안 충격이 컸던 녀석은 내상을 치유하려 서울을 떠나 고향인 김천 외곽에 원룸을 잡고 칩거했다. 그리고는 독학으로 주식을 배워 생활을 유지했다고 한다. 자기 방에 모니터 두 대 놓고 하루에 2시간 투자해 월 300 정도를 벌었다니 역시 돈은 벌어본 놈이 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나 김 부장은 주식을 배우는 데만 월 300은 써야 할 거다. 역시 명석은 돈 버는 쪽으로는 그 이름처럼 명석하다. IT 업계에서 투신한 것도 벤처 회사를 차린 것도 모두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걸 예측한 것 아니겠는가. 영준아, 간단해. 돈이란 건 말이야, 가재잡기 같은 거야. 우리 여름이면 직지사 솔밭에 가서 가재 잡았잖아. 잡다 보면 어느 바위 아래 몰려있는지 곧 감을 잡게 되지. 그럼 거기다 얼마나 큰 그물을 치냐, 그거였잖아. 말은 쉽다. 그래서 이번엔 어디다 그물을 칠 건데? 내가 팬티 공장 차릴 것도 아니고 역시 인터넷에 받아지. 너 엿먹인 놈들이랑 또 엮이려고 그러냐? 아니, 이건 철저히 익명의 세상이거든. 너 인터넷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법이 뭔지 아냐? 나 컴맹이나 다름없다. 웃지 말고 읊어. 그는 소주 한 잔을 비운 뒤 다단계 업체의 실장처럼 내게 말했다. 있잖아, 인터넷에서 되는 건 두 가지 노가 있어. 예스가 아니고 닥치고, 그 두 가지 노만 잘 팔면 되는데 바로 포르노와 카지노지. 그럼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에라, 이 정신나간 새끼야. 너 그래도 전에 벤처라고 명함이라도 내밀었었어. 그런 일로 명함 팔 수 있어? 나라고 윤리의식이 대단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워낙 총명해서 그 모습을 은근 동경했던 친구 녀석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고작 포르노나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니 실망감에 화가 치밀었다. 벤처 회사 이름 보고 그 회사 하는 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 없다. 명함은 무슨 테크니 닷컴이니 붙여서 팔면 되고 실제로는 명함도 필요 없는 일이라고. 나는 술잔을 비우고는 곱창 두 조각을 한꺼번에 집어먹었고 우물우물 씹으며 녀석을 노려보았다. 간단해. 쌈박한 카지노 프로그램은 이미 구했고 버진 알랜드 같은데 은행만 하나 개설하면 돼. 거기서 유령 계좌 만들고 서버 돌리면 안전하다고. 왜 버진 알랜드까지 가는데? 그런데는 페이퍼 컴퍼니가 허용되거든.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돈 안 벌고 가만히들 있는데? 다들 그렇게 버신 알랜드 가서 그런 거 차리면 되잖아. 다들 그렇게 벌고 있어, 아는 놈들은. 그래서 나보고 홈페이지에 일러스트라도 그리란 말이냐?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너도 알지만 그림이란 간단한 웹디자인이라 하는 내가 거기서 할 게 뭐가 있냐? 난 그런 재주 없다. 명석은 중학교 짝꿍이던 시절 그네 공식을 알려주듯 우쭐해하며 말했다. 임마, 너는 내가 믿잖아. 너랑 나 사이의 믿음, 그거 엄청난 자산이라고. 자산은 있는지 몰라도 자신은 없다. 있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버진 아일랜드에서 계좌랑 서버 관리만 맡아주면 돼. 순간 버진 아일랜드가 지구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도무지 그 위치를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녀석의 도박인지 포르노인지 사업이 괜찮은 구상인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명석이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영준아, 이건 네가 모르는 세상이야. 난 말이야, 전부터 이 시장이 쉽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안 뛰어든 건 그놈의 가오 때문이야. 아까 네 말처럼 폼나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지. 밑에 애들도 많이 부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 말이야. 근데 내가 다 말아먹고 배운 건 오직 이거 하나야. 돈은 돈이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돼. 사회적 지위? 상류층은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야. 우리 같은 김천 출신 촌놈들은 고시 합격하거나 스카이 의대 정도 가줘야 겨우 신분 상승할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현실적인 우리의 목표는 개정승, 개정승이라고. 한마디로 졸부지. 정말 졸부가 되고 싶냐? 넌 싫으냐? 난 나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부자건 뭐건 상관없어. 너 지금 백수로 찌질하게 살고 있지? 결혼은커녕 여자들이랑 데이트 한번 할래도 차는 한 대 있어야겠지? 차 없으면 요새는 여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그리고 결혼하고 서울에서 살려면 최소 전세 1억은 있어야 돼. 거기에 애라도 낳아봐라. 맞벌이 안 되면 혼자서 한 달에 500은 벌어야 할걸. 그렇게 20년 키워서 네 아이 대학 보내려면 그땐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0만 원도 넘을 거고. 지금 한 학기에 500 정도 한대잖아. 아까 오다 보니 방값 등록금 어쩌고 데모하더라. 내 장담하는데 그거 절대 안 돼. 자, 그럼 대충 네가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면 월 500은 벌어야 미래의 자식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졸부로도 아니고 보통으로도 아니고 소박하게, 정확하게는 가난한 편으로 살면서 말이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되지 뭐. 씨발, 인생 한번 사는데 마누라랑 애새끼 가질 자격도 없으면 그게 인생이냐? 난 마누라도 둘은 가지고 싶고 애도 셋 이상은 낳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졸부가 돼야 한다고. 너랑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녀석이 한숨을 한번 쉬고는 술잔을 비운다. 나는 잔을 채워준다. 마침 곱창을 뒤집어주러 온 아줌마가 흥미롭다는 듯 연신 명석을 눈짓한다. 곱창이 있고 아줌마가 자리를 뜨자 잔을 들어 녀석과 건배했다. 다시 곱창을 집어먹고는 서로를 마주본다. 네가 그렇게 살겠다는 건 잘 알겠다. 근데 버진 아일랜드는 모르겠다. 영준아, 내가 왜 저번에 실패했는지 아냐?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뒀기 때문이야. 폼만 잡고 사업만 키우고 상대적으로 사람은 소홀했지. 온통 아부의 협잡꾼들이었는데 그때 몰라보겠더라. 그래서 이번엔 사람 많이 쓸 필요 없는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야. 또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도 너 믿는다만 난 빼줘라. 태도가 다르다고 그랬지.
너 평생 마다만 그리며 살고 싶다며. 버진 알랜드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거기서 만화 그려. 몇 년만 거기 있으면서 돈 벌고 대표작도 만들어서 오란 말이야. 천국에라도 보내준다는 듯 녀석은 힘주어 나를 설득한다. 하지만 버진 알랜드라니. 어쩐지 그것은 거리에서 설파되는 천국처럼 내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느껴질 뿐이다. 여전히 내키지 않았으나 소곱창을 사주는 놈의 성의를 봐서 적당한 대답을 찾아냈다. 생각해 볼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알아봐. 명석이 입꼬리를 올린다. 대번에 내 속을 알아채고는 담배를 빼므로 한 모금 피운 뒤 입을 연다. 싫으면 됐어. 용균이 시키면 돼. 그러든지. 그래도 난 너 챙긴다고 먼저 제의한 거다. 챙기는 건 맛있는 곱창이면 충분하다. 마지막 남은 곱창을 젓가락으로 집어 삼킨 뒤 잔을 들자 명석도 잔을 든다. 건배를 마친 녀석이 일어나 계산대로 향한다. 오랜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기분은 개운치 않다. 서비스로 나온 사이다를 그제야 딴다. 불판 옆에 오래 놔도 뜨뜻한 느낌이지만 병채로 들이켠다. 집에 들어오자 김 부장이 카레 해놓은 거 남았다고 먹으란다. 친구가 곱창을 쌌다고 하자 그런 자리면 좀 부르지 그랬냐고 아쉬워한다. 게다가 친구가 일전에 말했던 IT 사업가고 지금은 재기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자기 좀 소개해주지 왜 안 불렀냐며 화를 내기까지 한다. 잠깐, 김 부장을 소개해줄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외국 살기 싫어 돌아온 이 남자를 어느 바다에 떠있는지도 모르는 섬으로 보낼 수야 없지 않은가. 명성 역시 낯선 사람과 함께 일할 생각은 없다. 이유를 설명해도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일 제의도 받아줬겠다며 빈정대는 김 부장. 부장님, 포르노랑 카지노 공통점 알아요?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역시 내 친구가 돈 냄새는 확실히 맞네요. 그러니까 나 좀 소개해줘. 네가 보증하고 나이는 5살 정도 내리고 곰처럼 우직하고 개처럼 충성스럽다고. 응? 게이지 초면인 사람이랑은 절대 일 안 한대요. 에이, 그럼 술을 사줘. 네가 곱창 냄새 풍기니 내가 배고프잖아.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맥주 큐팩 있어요. 안주는? 카레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뭐 시켜서 한잔하자. 거참, 드시고 싶으면 혼자 드세요. 전 돈도 없고 술도 꽤 올랐다니까요. 실망한 듯 그는 마루에 깔아놓은 자신의 요로 들어간다. 술친구도 없고 돈도 없으니 배나 깔고 어서 뻗어야지. 들으라고 푸념을 늘어놓는 김 부장을 나는 모른 척한다. 술고래인 그를 족족 받아주다간 나까지 거덜날 것이다. 돈도 건강도. 같이 지내려면 단호해져야 되기에 나는 그의 뒤인 푸념도 못 들은 척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큰 덩치를 웅크린 채 배고파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본다. 다음에 여윳돈이 생기면 김 부장을 꼭 만세 곱창집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그게 과연 언제쯤일까? 네, 오늘은 김호연 작가의 망원동 브라더스를 읽어봤습니다.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인생들이 모여 사는 8평 옥탑방. 여기에 20대 만년 고시생부터 30대 백수, 40대 기러기 아빠, 50대 황혼 이혼남까지 세대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남성들이 종류별로 옥탑방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9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이고요. 연극으로 만들어져 많은 관객들을 또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부장 귀국하다,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는 어느 바다에 떠있는가, 이 두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소소하게 재미가 있는 글을 쓰는 불편한 편의점에 이어서 김호연 작가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여러분의 삶은 항상 평온하기를 바랍니다.